빌라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특히나 소액 주택들, 뭐 이런 주택들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투자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냐라고 저한테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투자의 방향 찾으시려는 분들,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빌라 투자가 대안이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투자를 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런 불확실성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 부분들 보면은 결국 투자라는 거는 그 내가 드린 돈에 대해서 큰 수익을 찾으려고 하실 텐데 그런 그 수익을 찾으려면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접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그 인접 지역들의 그 이주되는 수요나 또는 그 개발 과정 안에서 토지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런 그 수혜를 입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인접 지역의 그 개발지들 뭐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그 주변 안에서도 보면은 이 법적인 요건들 충족되는 것들, 그러니까 빌라 투자하면은 구축 빌라를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결국 그 구축에 빌라를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상품 자체가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요 개발될 가능성들을 본다라면 법적인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법적인 용적이라고 하면은 노후도에 대한 그 요건들, 이런 부분들도 충족이 돼 줘야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요 노후도가 향후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.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 가지를 열어보는 거죠. 내가 그 빌라에 투자를 했는데 내 상품 자체, 내 빌라가 투자가 안 된다라면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그 주변에 그 개발된 어떤 그 이슈를 통해서 어떤 수요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 개발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. 근데 요 그 개발되는 그 과정 안에서는 아무래도 노후도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들. 그러니까 그 빌라라는 투자 상품 자체가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짚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요 빌라 투자라는 게 그냥 입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. 이 빌라 상품이라는 것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본인이 살고 있는 곳들, 뭐 이런 곳들에 대해서만 그 살펴보시는데, 요 입지라는 거는 인지도가 커야 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가 큰 지역들을 본다라면, 서울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들, 그리고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커지는 곳들, 그런 곳들로 선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뭐 수도권이나 지방권에 계신 분들, 뭐 그런 분들이 본인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정비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들, 그리고 주택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그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주택을 뭐 분양을 받거나 입주권을 받아서 개발을 했을 때 추가적인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들, 뭐 그런 곳들이 있는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어떤 그 다른 상품들보다는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가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빌라 투자를 하실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, 그리고 그 지역에 개발에 대한 호재를 담고 있는 곳들, 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겠죠. 교통적인 호재라든지 주변에 그 환경들이 바뀌는 그런 것들, 또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, 그 무임승차라고 한다라면은 주변에 뭐 공원이 생긴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물들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,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들이
조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것들, 내 인접 지역들의 그 입지를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누리는 그런 것들, 그런 것들이 이제 빌라 투자의 주요 투자 방식이 되겠죠. 그리고 이 투자를 하면서 개발 가능성과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매수에 대한 시점들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요즘에는 정보가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. 제가 오늘도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, 그리고 보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잖아요. 라이브를 통하든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든 뭐 블로그나 SNS 정보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예전처럼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고 그런 숨겨진 정보를 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개방이 되어 있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잘 잡아야 돼요. 근데 그 빌라 투자를 해서 소액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그 초기 사업지,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좀 대비를 하고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. 요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미리 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업 초기 안에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시점 전에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렇게 돼야지 차익에 대한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빌라를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사업이 좀 초기화되어 있는 것들, 사업이 예정되고 있는 것들의 사업지를 선택을 해서 소액 투자를 하고 그 소액 투자를 가지고 그 개발 가능성을 기대를 해보는 뭐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면 개발 가능한 곳의 입지에서 매수 시점을 잘 잡는 거, 이게 이제 빌라 투자의 주요 핵심 지역이 되고 또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빌라 투자,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전략들 수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와 경제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대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 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숙지를 하시고요. 요 세부적인 내용들, 세부적인 지역들, 세부적인 금액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